자, 안녕하세요. 김나치 오상훈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역시 뛸 때는 너무 힘든데 뛰고 나니까 확실히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복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좋았다가 나빴다가. 저보고 이제 김일남이 맨날 일희일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일희일비하는 습관을 못 고친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항상 이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저한테 이제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는 건 아닌데 하나씩 하나씩 고장이 나는 건 이제 느껴지죠. 40대, 이제 30대하고 다르죠. 제가 볼 때 30대까지는 어떤 동작이든 표현할 수도 있고 화려한 동작들을 구현해내야지 또 이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동기부여를 하면서 따라오게 되는데 이제 40대가 되면은 이제 몸에 하나씩 하나씩 고장이 나면서 그 가동 범위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아, 좀 서글픈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인생의 순리기 때문에 이거 거스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체육관을 경영하다 보면은 이제 40대에서 50대로 이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제 회원들이 급격하게 주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죠. 그거는 회원들이 이제 스승을 보는 어떤 시선도 좀 달라질 있고 그 다음에 지도자 스스로가 본인이 이제 조금씩 늙어가고 뭔가 고장이 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역시나 에너지를 과거처럼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다 보면 그 에너지들이 정확하게 회원들 안에 또는 이제 제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에너지를 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냉정하게 제자들은 또는 회원들은 떨어져 나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몸으로 구현하는 종목들, 이런 이제 격투기라든지 아니면 뭐 타격기를 한다라든지 하여튼 몸으로 하는 종목들은 지도자들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든 소중하게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종목에서 자기가 은퇴를 했을 때 실제로 퇴직금도 없잖아요. 퇴직금도 없고 어떤 연금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만큼 빠듯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뭐냐면 50대, 60대의 미래가 미래를 갖다 그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담감이 40대엔 그대로 이제 묻어나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에너지가 다른 데로 쏠리기 때문에 지도하는 데 에너지를 갖다 100%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자신의 몸을 갖다가 건강하게 아끼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정말 강력하게 말하고 싶거든요. 몸으로 이렇게 하는 격투기나 타격기를 하는 분들, 지도자들 보면은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더라고요. 만나보면은. 그래서 자신의 몸을 갖다가 어떻게든 잘 관리해서 건강한 몸으로 짐에 가서 또는 체육관에 가서 또는 도장에 가서 제자들한테 에너지를 발휘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야지 오랫동안 그 종목에서 자신이 정말 정통한 지도자로서 성장해 나가고 제자들을 갖다 육성해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일남 최고 사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